지난 새벽에 여수까지 갔던 고단함은 맛있는 보람이 된다. 과연 명희 씨의 정성이 전해졌을까?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세요? 입에 맞습니까? 어때 괜찮아요 같이? 설레임의 질문이 이어진다. 맛 좋다 정말. 음식 맛은 사랑의 맛이라. 새벽 2시에 저 여수시장 가서 골라갖고 오는 그 과정이. 정성의 맛은 그 어떤 화려한 맛도 이겨내는 감동이라는 힘이 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지? 허락된 시간은 비록 30분에 불과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엔 충분하다. 항상 건강하시고 목사님. 예. 항상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도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아주. 와서 맛있게 드시고 하시니까. 다 아시고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있죠. 보람이 있지 당연히. 며칠 후. 너희들 옷은 다 넣었지 가방에? 네. 가방 넣고 니네들 매는 가방 하나 다 챙겼지.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일 신경 써서 준비하시는 건 어떤 분이세요? 양념 종류. 양념. 내가 가서 뭐 혹시나 요리해 먹을 때 있으면 요리해 먹으려고. 오늘은 명희 씨네가 사업차 중국 운남성으로 떠나는 날. 이웃집 병규와 막내 재현이 그리고 승환 씨가 함께 동행을 한다. 일주일이 넘는 기간에 아이들까지. 명희 씨네 짐이 많다. 네, 다녀오십시오. 갈게요. 네. 자, 수고했어. 드디어 출발이다. 비행기 안에서도 바깥 풍경에 푹 빠진 명익 씨. 해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하늘이 멋진 풍경을 벗삼아 차를 음미하는데. 하지만 지금의 이 평화가 과연 중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 나 고향이 온 것 같아. 소리 거리고 지금. 고향. 我们要辣椒。我们去掉花椒，烧水一下。哦。洗澡去吧。됐어.